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산과 바다로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시원한 계곡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아름다운 계곡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곳엔 구곡문화라는 독특한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원한 빗줄기가 지나간 계곡엔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한데요. 이곳이 바로 대곡천입니다. 야, 이 계곡 물소리가 네. 선생님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기분이 네. 참 좋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계곡을 네. 처음 와보거든요. 네, 네. 근데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른데요. 예, 네, 네. 그렇죠. 이 뭐 오늘 물안개도 이래 일고 지금 저기 있잖아요. 물안개, 그렇죠? 물안개예요? 예, 예, 그렇죠. 오. 물이 이래면 너무 이래 많이 오늘 흐르는 날이니까 네. 아주 그 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어디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국보 천진리 각석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건 이제 이 대곡천이죠. 대곡천을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계곡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온 거는 우리 이제 구곡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구곡문화라는 게 뭐죠? 구곡이라는 이제 아홉 개 골짜기. 아홉 개 골짜기. 그 우리 물이 이래 감돌아 가잖아요. 물이 이래 아홉 번 감돌아가지고. 그 이제 천진리 여기 대곡천이 보면 물이 아홉 번 이상 감돌아요. 그럼 저기서 물이 계속 감돌아가지고 이래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마다 이제 그 의미를,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시를 지어 넣고 그 어떤 사상을 불어 넣고 또 그런 선비들이 그 이제 풍류의 현장으로서 또 아주 그 우리 대자연 속에 또 하는 선비로서 유교 문화로서 뭐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구곡 문화다. 그 역사는 이제 중국의 그 주자, 무의구곡의 그 주자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또 문화이기도 합니다. 산과 산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 곳곳에 절경을 만들어놨는데요. 이곳을 즐겨 찾은 옛 선비들이 숨겨놓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뭐가 있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곡이라는 곳이 그 이래 각 이래 글을 새겨놨어요. 일곡, 이곡, 삼곡, 사곡 있는데 네. 다 새겨놓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가면 글을 새겨놓은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오, 이쪽에요? 예, 예, 예. 오, 궁금하거든요. 우선 가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이야, 오, 선생님 길이 미끄럽거든요. 조심하세요. 예, 예, 예. 이야, 무슨 정글숲을 헤쳐서 들어가는 듯한 그렇죠. 기분이에요. 오, 예, 저쪽에 바위에 예. 뭐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예, 예. 저기 뭐, 어디, 어디, 어디요? 예, 예. 어, 진짜다! 과연 있기는 할까?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찾아갔는데요. 정말 바위에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 칠곡이라고 적혀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조심. 우와. 있잖아요.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예. 엄청 선명하게 칠곡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예. 예. 아, 예. 여기가 일곱 번째 곡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그래, 일곡은 저 밑에, 원래 이제 여기 각석구곡이라는 중에 칠곡인데, 네. 그 일곡은 저 밑에 있었어요. 밑에 일곡, 이곡, 삼곡, 사곡은 이제 방구대 안각하. 바로 이 밑에, 한 100m 밑에 사곡이 있고, 네. 그 오곡은 이제, 오곡은 이제 방구대 가는 길에 그 공룡 발자국 있고 대밭 있어요, 대밭. 그 다리 건너서 바로 그 이제 목교 건너서 거기 오곡, 오곡이 있고, 네. 그 육곡은 이제 여 암각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 그 밑에 축대 밑에 보면 육곡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여기에 칠곡.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팔곡이 또 있어요. 팔곡. 팔곡 지금도 이제 이래 아~ 바위에 새겨진 걸 볼 수 있고. 근데 구곡은 이제 없어요. 네. 댐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아, 그렇구나. 각석구곡은 반구대 암각화에서 대곡댐 사이 아홉 곳에 굽이친 절경을 말하는데요. 구곡의 이름을 단 명승지가 세 개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곡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 저 밑에 이제 방계구곡, 요거는 각석구곡,
각석구국이라 그래요. 그 다음 또 오해 백년구국. 네. 그러니까 구국이 총 27개잖아요. 9 곱하기 3, 27개. 27개 이제 물구비가 있고 이제 경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보러 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보러 온 거는 이제 우리 그 백년구국. 백년구국.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아. 백년구국. 네. 총 27개의 절경을 품고 있는 대곡천인데요. 그중 백년구곡의 제1곡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야, 풍광이 와 어마어마한데 선생님? 예, 예, 그렇죠. 풍광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계곡 물소리도 너무 힘차고. 그러네, 백년구곡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백년구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년사, 백년사. 백년사라고 있어요. 백년정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백년정사죠. 백년사가 바뀌어서 백년정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쉬었으니까, 저기 가면 이제 곡을 중심으로, 오곡을, 오곡인데, 오곡. 중심으로 해가지고, 1, 위 아래쪽에 1, 2, 3, 4. 위에 6, 7, 8, 9가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백년, 그 천안목이라는 사람이, 1808년입니다. 도선 정조 때, 이 이제 아홉 개의 계곡의 이름을 다 붙이고, 네. 그래서 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년구곡입니다. 아름다운 백년구곡의 제1곡 풍광에 깜짝 놀랄 지경인데요. 가히 선비들이 찾아와 놀랄 만한 곳이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일곡, 그 일곡인 이유가 있어요. 일곡, 왜 일곡을 하느냐 하면, 아까 천안북에선 백년구곡 도가라고 있습니다. 도가. 그 시가 있어요, 시. 네. 시 노래가 있는데, 그중 일곡을 보면은, 물숫자에 떨어질, 이제, 그러니까 물학구자입니다, 물학구. 아. 그 물이 떨어져서 이래, 푸 파인데, 네. 그걸 이제 수구라 그래요. 아. 그 물이 파이가 다 물에 달아가지고 파였잖아요. 파이고, 맞아요. 파이고, 파이고. 물이 보면, 네. 그래, 이 수구라는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중요한 게 이제 그 일곡 청대의 첩화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청계라는 게, 우리가 뭐 청계가 되어 있잖아, 청계. 이 쫙 청계, 그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일곡이라는 확인이 되고, 네. 첩화선이라는 거는 그림 화자의 배선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래 그 그림을 그리는 배 그림이 있다. 배, 배를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런데 저 가면 천절리요 각성에 가시면 아주 배 그림이 큰 그림이 있어요. 네. 오, 큰 그림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배가 근처까지 올라왔는지 바다에서 왔는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곡이라는 확인이 되고. 규모는 소박하지만 웅장한 멋이 느껴지는 폭포물이 활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풍광이면 시 한 수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많이 즐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남아있는 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읊으라고 그러면 내가 준비해온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네, 읽어주세요. 읽어줄까요? 이게 이제 요 백년구곡을 중공할 때 쓴 1808년에 쓴 시입니다. 그 시인데 요 이제 구곡 심심에 일경해라. 아홉 개 꼴짝이 꼴짝이 깊고 깊구나. 깊은데 한 번 돌면 또 돌고 일경해라 한 번 또 돌았다. 연화다체 시정대라. 이 연화라는 게 이제 물안개 봤잖아요. 물안개. 물안개가 크게 낀 곳에 이 정대를 세웠다. 이 대를 닦아가지고 정대를 세웠구나. 운병 세우는 진용출이라. 이거는 이제 구름병풍이다. 네. 구름병풍. 비가 오면 구름병풍이 되잖아요. 네. 구름병풍에 그 가늠이 이슬비가 내려. 그걸 세우라고 그래요. 세우에 그 이 계곡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수경 함천의 정면계라. 비가 개입니다. 개이면 이게 거울이 돼. 물이 거울처럼. 거기에 이제 하늘이 비치고, 하늘이 비치고, 정쪽, 정남계라 남쪽으로 환히 이래 열렸구나. 정자 남쪽으로 많이 지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가 됩니다. 나머지 백년구곡을 찾아 대곡천 상류로 갔습니다. 제 일곡의 모습에 흠뻑 취해 절경을 기대했는데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대곡댐입니다. 옛날에 요 장천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장천사. 그래서 요 우리 이제
우리가 1곡은 천절각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 2곡은 이제 이 절이라. 절 여기에 2곡이거든요. 장천사 침계로가 요 건물 자리가 요 옛날에 발굴이 되니까 그 신라 기하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 그 3곡은 이제 부도동이라. 네. 부도입니다. 부도동이 어딨냐면 요 여기에 부도동이 있었어요. 부도. 그러니까 네, 구도동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 절에 스님들이 부도가 좀 있었고 그 경치가 좋았어요. 구도동. 그러면 사곡은 어딨냐? 사곡은 여기입니다. 여기. 선장암이라고 또 자동 또는 뭐 자봉 선장이라고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를 깎아버렸는데 그 바위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밑에 저 경치가 또 좋아가 자하동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제 5곡은 네. 어디냐면 이제 그 백년정 진짜 천안보기가 그 진사 천안보기 지하가서 머물렀던 백년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여기 지금 물숲 밑에 들어갔는데 옛날에 길이 또 요래 가는 길도 있고 이쪽에서 이래 방리에 차길이 있었거든요. 아. 그 아래에 있었다고. 그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앞에 절벽이 있고. 절경을 자랑했다는 백년구고 이제는 대무로 변해버렸는데요. 그 아쉬움이 무척 컸습니다. 그 천안보기가 그 사람이 원래 경주 내남 이조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왔잖아요. 자기가 경주 쪽에 다 뒤집어도 이 계곡이 없더라는 거지. 경주가 평지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형산강변에 이제 서천 남천이 지금 그 여기 울산에 와야 이 계곡이 있더라. 태화강 상류잖아요. 네.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울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지 이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분이 왜 여기 와서 만들었냐 확인되죠. 백년구곡의 흔적이라도 볼까 해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호수의 풍광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매일 백년구곡을 마시고 산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야, 이 대곡댐 네. 풍광이 또 기가 네. 막히네요, 선생님.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진짜 예. 이 대곡댐 너무 아름다운데요. 예. 아, 그래도 이 구곡이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사실 그 아쉬움도 조금 있거든요, 선생님.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우리가 뭐 식수 때문에 네.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 그런 물 문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이걸 놔뒀더라면 정말 그 풍류 울산이다. 그렇죠.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 될 뻔했죠. 네, 아쉽습니다. 맞아요. 식수로서도 공급도 하지만 예. 구곡 문화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 울산 예. 시민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남겨줬을까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한국에만 남아 있다는 구곡 문화. 그 중에서도 대곡천에만 3개나 있는데요. 백년 구곡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오늘 구곡 곳곳을 돌아봤는데 구곡 문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울산뿐 아니라 한국 전체 의미, 뭐 동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구곡이 귀하고 일본은 구곡이 아예 없어요. 그 문화가.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구곡이 한 120개가 되는데 한일의 계곡에 구곡이 3개나 있는 건 여밖에 없어요. 경주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구곡 있는 대로만 그대로 알려줘도 그곳이 이런 편만만 써도 모든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다 감격을 하는 것을 제가 틀림없고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울산에 있는 구곡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나아가 관광 자원으로 발굴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